단순히 커피와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이색 카페들을 소개합니다. 옛 정취 가득 담은 멋스러운 한옥 카페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 토끼와 미어캣 등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 카페와 옛 여관을 리모델링해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카페까지 이색 카페 열전 만나봅니다. 영월에서 향토 사진작가들의 특별한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영월의 자연과 문화, 동식물을 기록해온 향토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떠나봅니다. 한때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지역 소식을 전했던 아나운서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뉴스룸을 나와 디저트 파티쉐로,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배우로 두 번째 인생을 개척한 그녀들. 지성과 미모, 그리고 꿈까지 겸비한 그녀들의 변신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자주 쓰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선 이어폰으로 음악 등을 듣다 잠들어버린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음날 아침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특히 수면 시간 중이나 오랫동안 이어폰과 헤드폰을 사용하고 음량을 높이는 행위는 난청 등의 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을 위해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는 습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꾸며졌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하루가 다르게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이럴 네. 때는 나들이 떠나고 싶어집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집에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날씨였는데요. 이럴 때 맛, 개성, 분위기 있는 곳 가면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요새는요, 밥 먹자라는 말 대신 나랑 차 한잔 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분위기에 맞게, 취향에 맞게 카페도 골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춘천에 있는 특별한 카페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저랑 차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러 가보실게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는 카페가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색 카페들. 분위기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하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분위기 한 잔, 또 차 한 잔 어떨까요? 이 특별해서 더 좋은 곳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요즘 춘천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카페인데요. 대문에서부터 마당까지 옛날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주택입니다. 정말 카페가 맞나 싶었는데 보시면 테이블 보니까 정말 카페 맞다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들어오는데 이게 카페인지 할머니 집인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진짜 원래 이곳이 누가 살던 곳이에요? 네, 원래 마을 주민분이 살던 집인데 저희가 식당을 하려고 찾아다니다가 여기를 발견하고 식당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카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로 변신하기 전 옛 모습인데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카페를 멋지게 변신은 했지만 포근한 옛집의 감성은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분위기도 진짜 좋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손님들 반응은 처음에는 젊은 연령층 분들이 많이 오셨다가 이제 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근데 소품들을 보니까 진짜 예전에 우리가 할머니네에서 보던 뭐 장롱 있고요, 전화 있고 뭐 재봉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단양 가서 구해온 경우도 있고 친척분들 집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아, 진짜 예전에 쓰던 그런 물건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테리어가 된 거네요. 옛날 물건들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보면 진짜 빈티지가 인기잖아요. 박물관에 온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우리 명수 씨 말처럼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러게요. 메뉴들이 있는데 요것도 특이해요. 쟁반 보세요. 쟁반. 네, 쟁반. 이 카페 그 느낌에 맞게 또 쟁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할머니 집 분위기 나게 저희가 쟁반도 직접 이렇게 양은 쟁반. 예전에 여기 뭐 할머니가 옥수수 쪄듯이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메뉴는 그 케이크 종류를 하기보다는 이제 옛날 느낌 나는 아이스 경단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진짜 정겹더라고요. 양은 쟁반에 놓인 커피와 디저트. 분위기는 예스럽지만요. 요즘 입맛에 맞는 커피와 달달한 밀크티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스 경단까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가면 이곳은 나중에 엄마랑 와야겠다, 뭐 언니랑 와야겠다, 친구랑 와야겠다, 남자친구랑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오늘은 유일하게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그냥 온 가족이 와도 이곳에서는 뭐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신기하게 다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아이스 경단 진짜 맛있었거든요. 궁금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카페였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요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카페인데요. 실내로 들어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좀 특별합니다. 저를 반겨주고 있는 건 동물들이었어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미니 피그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또 프레디 도그도 있습니다. 동물과 친해질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동물.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보세요. 발전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동물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연희 씨 맞아요? 맞습니다.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많은 뭐 애견 카페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카페는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카페를 여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처음에 토끼 키웠던 게 시작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이 많더라고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럼 이 카페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지는 체험도 하고요. 먹이 체험도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알바생분들이 이제 애기들 건초 체험 주는 거 도와주고 있으니까 건초도 같이 체험하셔도 주는 거 체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네. 강아지 오래 안고 있었던 적이 엄청 좋은가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네. 부모님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마시고 여유를 느끼고요. 아이들은 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곳인데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식도 주면서 친구가 되는 곳입니다. 아, 정말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언제 이렇게 귀여운 동물에게 간식도 주고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애기 같기도 하고요.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설마? 좀 얼굴 가까이 대볼까? 아우 졸려. 이렇게도 봤는데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사진 좀 많이 쪄가지고. 오정통에 짱! 진짜 제가 많이 카페를 돌아다니지만은 카페도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페는요.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닮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곳은 겉과 속이 달라서 인기 만점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겉에서 보기에는 조금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는데요. 낮에는 카페고요. 밤에는 호프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카페로 변신하기 전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면 미로 같기도 하고요. 덜 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인테리어가 보니까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카페예요. 근데 이 건물 진짜 특이한데 어떤 건물이었어요? 원래는 한 10년 전까지 여관으로 운영이 여관이었대. 되다가 그 한 10년 정도는 또 정말 특이하네요. 배관이었대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 귀신 체험 공간이었다고도 듣긴 했었어요. 네. 옛날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변신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여관의 흔적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관방이었던 곳이 멋스러우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아 진짜 특이하네요. 보면 타일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공간을 카페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연이기도 한데요. 그냥 서울에서 친구랑 맥주 마시다가 이태원이 루프탑 같은 게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춘천에도 옥상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기 술집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를 보고 옥상을 그냥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가보니까 너무 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 잘 맞아서 이렇게.
가볍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마치 미로 찾기를 하듯 공간 구석구석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긴 복도를 보니까 여관이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 반응도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젊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익숙해 하시기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반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여관이어서 그 묵었던 향수가 있으셔서 그 방을 찾아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어서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네. 옛 공간을 살려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그럴 때는 들어요. 네. 무조건 다 새롭게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커피보다는 맥주가 어울리는 시간이죠. 특별한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해줄 시원한 맥주와 안주가 준비되었어요. 분위기 때문인지 그런지 더 맛있어 보여요. 차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살짝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계인 것 같지만 제가 제대로 즐겨야 제대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셨습니다. 그러게요. 핑계 같네요. 메뉴가 여관에서 먹기에는 굉장히 고급진 메뉴인데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차 이제 티를 마시러 카페에만 가시냐고 티도 마시고 분위기도 즐기러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분위기를 즐기러 온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제대로 느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커피 맛을 업시키는 인테리어, 할머니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카페도 다녀왔고요. 또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카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옛 추억과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카페까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취향에 맞게 골라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카페하면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곳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해주신 세 곳은 그 카페만의 분위기를 즐기러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커피 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요새는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명수 씨는 제가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곳 가보고 싶으세요?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게 네. 사실 한옥 카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꼭 가야 될 것만 같고 또 이 동물 카페는 귀여우니까 우리 조카들이랑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여관 카페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네. 남자친구와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지막 카페는 우리 명수 씨와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춘천으로 한번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영월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 전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4명의 순간의 찰나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영월이 굉장히 멋지지만 사진 속에 담긴 영월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일반 할미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할미꽃이죠. 이 동강 할미꽃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월 동강의 한 야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선생님을 들고 계신데 오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우리가 오늘 그 동강 할미꽃 촬영하러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아, 영월이에요. 영양도 아주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 바위 틈에서 작은 양분을 뽑아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인 동강 할미꽃을 찾아 영월의 향토 사진작가들이 나섰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며 영월을 한 폭의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 4인 4색의 영월 풍경 만나볼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영월의 봄이 다다르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동강 할미꽃. 영월과 정선, 평창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세계 유일종의 우리 꽃인데요. 사진은 잘 나왔나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네. 그래도 이 정도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른 봄에 피는 동강 할미꽃은 최고의 피사체. 꽃이 크고 색깔이 다양해 사진 애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봄꽃입니다. 어떠세요? 우와. 꽃이? 할미꽃이 예쁘죠? 초롱초롱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혹적인 꽃술의 동강 할미꽃. 정말 신비롭네요. 자, 그럼 계속 동강 할미꽃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볼까요? 꽃은 내가 잎을 어떤 걸 갖고 있었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찍어주는 네, 지난 게. 지난 세월과 그렇죠. 지금 핀 꽃과. 그렇죠. 요거 저 욕심나는데 네. 저도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오!
어때요, 선생님? 어떤가요? 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동강 할미꽃은 어떻게 찍으면 가장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가들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찍으면 물하고 병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여기 꽃이 되는 거예요. 아, 뒷배경이 하늘이 아니라 네, 동강이네요? 네, 동강을 넣어서. 그래서 이 물 있는 동강에서 찍는 게 최고예요. 신비로운 동강 할미꽃은 유유히 흐르는 동강의 푸른 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작품이 됩니다. 출사를 마치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사진작가들. 선생님, 지금 온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편집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어가져온 할미꽃 있죠? 네. 그걸 여기 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동강 할미꽃을 현장에서 찍었잖아요. 네. 찍은 것을 이제 컴퓨터에 옮겨서 찍은 상태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한 200장을 찍었다. 네. 그 200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두세 점 정도를 골라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이제 전시도 하고 또 도록도 만들고 또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현장에서 마주한 찰나의 기록들이 하나 둘 갈무리 되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해보세요. 동강 할미꽃을 찾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것이 사진의 매력이에요. 제가 오늘 동강 할미꽃을 처음 알았는데 예. 정말 많이 배워가고 예. 많이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턴 영월 향토사진작가 4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영월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나요? 영월에 향토사진작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월의 자연과 문화, 동식물을 기록해온 향토사진작가 윤재용, 조병소, 현윤기, 홍성래 등 4명의 작가들이 개인전 형식으로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곤충과 새 이름을 다 몰라도 좋다. 예쁜 꽃이 많구나. 새들의 노래 즐겁구나. 물소리 바람결도 청량하다. 지식으로 다물이 하지 말고 재산으로 가지려 말고 기분으로 즐기면 된다. 숲을 본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작년 가을에 이제 제가 썼던 시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진전을 준비한 거예요. 나무 이야기 숲에 가서 이게 무슨 나무냐. 이 산주가 누구냐 알 거 없고 그냥 기분 좋게 숲의 기분. 나무와 꽃. 즐기고 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누구보다 영월을 잘 알고 사랑하는 이들이 완성한 영월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 속에 담긴 영월의 사계와 자연은 지역민들에게도 신비롭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영월 국민으로서 이렇게 영월 풍경들을 곳곳의 풍경들을 지금 담아놨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영월에 네. 곳곳에 이런 풍경을 한 자리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새롭고 영월에 이런 곳이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이 작가분들은 이런 시각으로 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을 좀 담았을까 좀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영월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한 점 한 점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영월과 좀 더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영월의 진짜 사계절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겨울의 풍경이랑 또 여름의 모습까지 한눈에 진짜 이곳에서 다 즐기고 갑니다. 작품 속에 담긴 영월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관람객들과 소통합니다. 사진에 보니까요, 구름이랑 산이랑 이 시내 전경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위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산을 좋아하는 현윤기 작가.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사진 속 풍경들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영월의 그 풍경 사진을 전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많이 이제
작품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삶의 고향인 영월을 사진으로 풀어낸 조병수 작가는 찰나의 예술을 기록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라 말하는데요. 아, 곳곳이 가면 또 관광지도 있고 또 어느 누구도 빨리 가서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영월이. 그래서 영월 그러면 아주 동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강을 서강과 중심 안에 있는 영월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영월을 한 폭의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찰나의 예술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진고을 영월에 가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4인 4색의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시간이 기록되는데요. 앞으로 영월의 모습이 영원히 아름답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지역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작품들 잘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영어를 잘 아는 작가분들이라 그런지 작품을 보니까 더 따뜻하고 또 정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맞아, 특별전을 또 보면요, 영월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영월의 멋진 모습 잘 봤습니다. 저는 또 할미꽃을 촬영하러 출산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이 영월에 있는 동강 할미꽃을 촬영하기 위해서 봄에 영월을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일부의 탐방객들이요. 정말 무분별한 촬영 때문에 우리 할미꽃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소중히 또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조금 더 사진을 잘 찍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네. 할미꽃에 물을 뿌리거나 잎과 줄기를 묶어놨는데 그걸 떼버리고요. 심지어 주변의 나무들까지 훼손을 시킨다고 해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는 게 아름다운 법이겠죠. 여러분도 네. 우리 할미꽃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4명의 우리 사진작가분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고요. 또 강호365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입맛을 돋우는 음식에 바로 봄나물 만한 게 없을 텐데요. 지금부터 향긋한 봄나물 입맛 돋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으로 함께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와요. 포근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3월의 봄을 맞이하러 간 곳. 나지막한 산과 냇물로 둘러싸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입니다. 이곳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향긋한 봄나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와, 이 하우스 안에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작물들이 막 자라고는 있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가 호박잎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바로 머위예요. 머위? 네, 들어보셨어요? 머위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네.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아,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가장 먼저 나오는 봄나물이에요. 상큼한 봄내음이 피어나는 이곳.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머위 농장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머위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알찬 채소인데요. 맛은 물론 영양도 만점이라죠. 푸릇푸릇한 게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 요 머위는 어떤 게 좋아요? 아,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고 이럴 때 기침, 천식, 또 그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혈관 또 이 청소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많이 그 응용이 되고. 야, 이 머위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으로 먹는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금 딴 머위, 봄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쓴맛이 확 올라오는데, 와, 오, 일단은 너무 쓴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쓴맛이 나는 나물을 먹으면은 진짜 그 입맛을 돋운다는 게 맛있는 게 막 땡겨요. 그렇죠.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는 머위는 봄에 돋아나는 연한 잎을 먹는데요. 쌈으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지금이 바로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하시려면은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이게 자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잘 자라고 이것만 보면은 배불러요.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머위는 3월까지 꽃대에 매달린 봉오리나 잎을 주로 먹고요. 3월이 지나면 튼실하게 자란 머위대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봄철 내내 수확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효자 채소입니다. 와, 이렇게 한 바구니 머위를 수확했네요. 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락시장으로 가면은 경매를 통해서 도시분들이 다 드시게 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머위. 머위로 봄철 몸보신하라고 한 보따리 담아주십니다. 몸에 좋은 나물이, 봄나물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푸근한 인심을 한가득 안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드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서천군 비인면입니다. 여긴 어떤 봄나물이 있을까요? 와, 여기도 하우스 안에 나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네요. 이게 나물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넓적한 게 쌈채소 같기도 하고, 이게 집에서 기르는 난초 같기도 하고. 아니,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명이나물이요. 산마늘이요. 명이나물? 네. 근데 명이가 울릉도에서만 나오는 귀한 작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서천이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 시절, 목숨을 이어주던 풀이라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로 산나물 중 유일하게 마늘 향이 난다는 산마늘입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산마늘 재배를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 수확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늘 종구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 시범포 했을 때 하나씩 심었던 것이 2년이 되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또 네 개가 돼버렸어요. 또 네 개가 또 여덟 개가 돼요. 나중에 좀 기다린 만큼 수확량이 많아지겠네요? 네. 인내심이, 우리 농부들은 이거 기다리지 않으면 이게 귀한 만큼 인내심이 따라서 이게 수확을 더 많이, 배로 할 수 있어요. 5배, 뭐 10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마늘은 여느 봄나물과는 달리 종구를 심고 재배까지 무려 3, 4년의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여름에는 채광망을 씌워서 비늘이도 씌워놨지만 채광망을 씌워야지 얘를 잠재워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타죽어요. 여름엔 뜨거우니까.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심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거 하나하나씩 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간을. 자식을 키우듯 농작물을 키우는 그 마음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는데요. 산마늘은 기다린 시간만큼 몇 배로 성장해서 기쁨과 보람이 돼 돌아옵니다. 이른 봄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하는 산마늘. 서천군 비인면에서는 울릉도보다 이른 지난 10일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 괜찮아요. 아니, 냄새부터가 이미 네. 약간 매콤한 냄새가 네. 막 나는데. 맛있죠? 그럼. 난다. 네. 나요. 네. 오, 진짜 그 마늘, 파마늘 같은 알싸한 향이 나네요. 네.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항암 효과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귀한 작물인 만큼 또 좋은 성분도 들어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정말 봄나물 중에서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드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산마늘, 제대로 먹어볼까요? 알싸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장아찌와 도시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생채까지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군침이 돌아서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기 명이나물 장아찌. 야, 이것도 이렇게 고기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 이렇게 명이나물에 고기를 딱 싸가지고 새콤달콤 맛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근데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명이는 명이대로 새콤달콤하면서 또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여기 명이나물은 이만큼 이렇게 커요. 제 손바닥도 가려질 만큼 보이시죠? 와, 어떻게 이파리가 커다래요? 영양분이 많은 게 잘 커서 그렇지. 누리네를 잡아줘서 특히 고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산마늘.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생으로 먹으니까 명이나물이 더 아삭아삭한 게 더 싱그러운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따르면 또 한 가지 저기 명이하고 저기 맞는 게 있는데요. 어머, 이게 뭐, 잠깐만. 네. 고기 말고 회도 여기다가 싸먹는다고요? 네. 오,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회와 산마늘의 만남.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회의 담백한 맛과 산마늘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산마늘 장아찌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바로 단짠의 정석. 근데 어머님, 아까 제가 가지고 온 머위, 네. 머위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있잖아요. 이건 쌈 싸먹고 이거는 무친 거예요. 머위를 무치신 거예요? 네. 와, 맛을 봐야지. 어때요, 맛이? 쌉싸름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들기름에 묻혀가지고 네. 고소하고 양념이랑 어우러지면서 그 진나간 입맛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건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나무도 이때 먹어야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봄이란 뭐예요? 봄은 인생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물이 소생해서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이렇게 싱싱한 산마늘, 명이나물, 머위 먹고 건강 되찾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는 봄나물로 봄을 맞이하세요. 봄의 시작점에서 만난 충남 서천의 머위와 산마늘. 꽁꽁 얼었던 땅을 이기고 나와 반갑게 봄을 맞이한 봄나물들과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오늘 하루도 성공! 연희 씨, 네? 연희 씨는 아나운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나운서. 네. 사실 아나운서 하면 딱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고요. 또 정확한 발음, 그리고 웃으면서 뉴스를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늘 막 개구장스럽고 장난이 막 까불까불하잖아요.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희 씨 말대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을 보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숨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색다르게 변신한 아나운서들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뉴스룸을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신 반죽기를 잡고 카메라 대신 관객들 앞에 서며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상희 전 아나운서가 손영주 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아나운서들. 스스로 뉴스가 된 아름다운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거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아직 문 열 시간도 안 됐는데 대체 뭘 사시려고? 어라라, 또 온다. 일단은 예뻐가지고 다른 사람들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대체 무슨 가게길래 이 난리인가 했더니 아이고 예뻐라, 마카롱이로구나. 정확히 해야 본인들도 이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11시 30분이 돼서야 가게 문을 여는 사장님. 시간관념이 정말 칼같으시네. 혹시 별명이 칸트 아니에요? 손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춘천에 떠오르는 맛집. 혹시 이전에도 마카롱집을 했었어요?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예? 아나운서였다고요? 우리 주변에 아, 이렇게 보니까 생각난다. 강원방송의 최상희 아나운서. 그때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국어 선생님이 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어서 애들이 변성기 아니냐고 놀렸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는 아나운서 하면 목소리 참 좋겠다.
학창시절 제자의 재능을 발굴해준 선생님 덕분에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방송국에 입사한 최상희 아나운서. 2012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원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왔다. 방송일을 할 때 제가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베이킹 여기저기 많이 배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카롱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향에 가서 내가 만들어 팔면 어떨까. 아나운서 시절부터 취미로 베이킹을 배웠던 그녀.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마카롱 장인으로 등극했다. 와, 보기보다 손이 크시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뚱카롱? 아나운서 할 때는 카메라 앞에 설 때 되게 그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게 저를 되게 짜릿하게 했었고, 지금은 준비를 해서 11시 반에 오픈할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고객님들이 딱 들어오실 때 그거랑 조금 비슷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그녀는 두 번째 꿈으로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인정받았다. 뭐야, 벌써 다 팔렸네? 네, 다 나갔어요. 죄송해요. 인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문 여는 시간은 사장이 정하지만 문 닫는 시간은 저희가 손님이 정하거든요.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쉬지 않고 만들거든요. 근데도 줄을 서고 못 사고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죄 짓는 기분? 뭐, 그래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죠. 인기의 비결은 마카롱을 향한 그녀의 열정에 있었다. 가게를 열기 전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한 디저트집까지 찾아다니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 최상희 사장. 요즘도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제품을 개발 중이다. 못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만든 것만,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만 파는 게 저희 운영 방침이어서. 매진됐다고 퇴근하는 게 아니죠. 가게 문을 닫자마자 또 부지런히 내일 판매할 마카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손도 참 많이 간다.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최상희 사장표 특제 마카롱. 인심이 어찌나 후한지 이거 과자 입이 다 안 다물어지네. 알록달록한 마카롱처럼 늘 다채로운 꿈을 꾸는 최상희 사장.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 많이 도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극장 몸짓으로 찾아가 봤는데 안에서는 때마침 연극 연습이 한창. 40년대 신파극 홍도야 우지마라를 열연하고 있는 여배우. 그런데 낯이 많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MBC에서 뉴스 투데이를 진행했던 전순영주 앵커라고 합니다. 아하, 매일 아침 출근 준비, 등교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 아침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가 연극 배우로 변신했다. 사실 배우가 이렇게 된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인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강대국에서 연극 안에 사회자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회자를 연기하는 진짜 사회자가 나와서 네, 그렇게 무대에 섰던 것이 계기가 돼서. 다원예술전문단체 문화강대국에서 활동하며 토크 콘서트, 연극,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온 손영주 배우. 그동안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둔 끼를 무대 위에서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정말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 맞아요? 아니, 이 대단한 끼를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대?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까지 포함하면 15작품 넘은 것 같아요. 네. 두툼한 필모그래피만큼 이제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프로 중에 프로. 소품 하나부터 동선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에서 연륜이 느껴진다. 아, 이게 무대가 배우 한 사람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스텝들도 다 함께 하는 것이 무대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에 작은 소품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아나운서 같았는데 화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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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만 시작되면 극중인물로 순식간에 몰입.
그 어렵다는 눈물 씬을 바로 해낸다. 이제 다 소용 없어요. 아유, 어떡해. 보는 나도 눈물이 날 것 같네. 처음에는 뭘 해도 아나운서 같다라고 다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많이들 도와주셔서 네,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연한 작품이라 해도 항상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손영주 배우. 스튜디오 대신 무대에서는 두 번째 인생. 물론 배우로의 변신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익숙함이라는 쉬운 길보다 새로움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되게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겉모습도 예쁘지만 제가 제일 멋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예뻐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든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손영주 배우. 뉴스로 시청자를 만날 때와 연극으로 관객을 만날 때 그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아나운서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연극은 관객 여러분들을 바로 앞에 무대에 모시고 이제 무대를 펼치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흡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또 주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품을 관객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초심과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어디에서든 당당히 주인공이 되는 그녀. 앞으로도 그녀의 명함은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것 같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배우로도 하는 것이 크게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대만 다를 뿐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성과 미모와 꿈을 겸비한 아름다운 그녀들. 꿈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변신할지라는 재능 부자 아나운서들의 눈부신 도전기.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할게요. 용기 있는 도전으로 두 번째 꿈을 펼치는 모습 참 멋집니다. 혹시 연희 씨도요, 만약에 네? 방송인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제가 강원 365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 요리면 요리, 농사면 농사,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시간만 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연희 씨는 조금 더 방송을 하면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서요. 또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스스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저희 강원 365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연희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기저기서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짧아서 더 소중한 봄인데요. 이 봄을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내일은 수요일에 만나는 테마 열전으로 찾아뵐 텐데요.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막 싹을 틔운 식물들로 가득한 육묘장에서의 싱그러운 봄 미리 만나보고요. 봄 기운으로 활기가 도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봄 분위기와 함께 봄을 맞아 틈틈이 운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 담아봅니다. 봄을 집으로 들이는 방법, 봄과 어울리는 꽃꽂이를 배워보고 집에서 키우기 쉬운 화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청태산에 위치한 국가 제1호 산림교육센터인 국립행성숲체원에서도 봄맞이 단장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봄철 정비에 나선 숲체원의 모습과 숲체험에 참가한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잇몸병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잇몸병이 여러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암 등의 위험이 최소 14%에서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잇몸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간 세균이 직간접적으로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잇몸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바른 칫솔질과 섬유질 섭취 등으로 여러분의 잇몸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